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조경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공유하는 조경과 구들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애초기로 벌초하기 위하여 엔진 애초기가 아닌 충전 애초기로 가능할까요? 과연 개인 집안의 벌초를 수십 년간 해오신 일반인이 충전 애초기를 체험하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벌초의 시기를 언제냐. 지금도 보니까 막 윙윙 소리 나고 깎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애초기를 할 때마다 거의 산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벌초 시기는요. 8월 23일이나 4일경에 다가오는 처서가 있습니다. 매년 처서는 하제와 같이 똑같습니다. 바뀌진 않아요. 그 이후에 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언제든지 하시면은 명절 전 추석 전까지 해 주시면은 그 전에 깎게 되면은 마디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앙상하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처서 이후에 깎는 것들은 풀이 나더라도 대부분 마디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깎아 놓고 나면은 풀이 쭉쭉 자라나더라도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할 경우에는 항상 처서 이후에 명절 전에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초기 ES 산업의 BC54 그리고 그린웍스의 40볼트 그리고 효자 예초기 42볼트짜리 그리고 오성 58볼트짜리 요 네 개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무게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S 산업의 BC54입니다. 자체 무게만은 2.95kg. 거기다가 배터리 장착해가지고 하니까 5.8배. 5.8kg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웍스의 신형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4.6kg입니다. 4.6kg. 그 다음 효자 예측인데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5.9kg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성 58V짜리입니다. 4호입니다. 6.45입니다. 자, 들어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무게가. 여기 균형감은 좋습니다. 여기 딱 그는 게 지금 여기 적당한 위치에 돼 있는 거고. 어깨 어떻게 미니 한번 돌아봐. 어깨는 요렇게 미고. 저는 요 지금 전기 예초기는 처음 사용하는데 충전기는 일반 예초기는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 테스트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모다가 있는 탑 모다 형식입니다. 프론트 모다 형식이 아니라 탑 모다 형식입니다. 자, 한번 깎아보시죠. 하이로 먼저 시작합니다. 로로 해요. 로로. 로우로? 하이는 이제 억센풀만 깎을 때만 하고 보통 때는 로로 사용해요. 그냥. 아, 저렇게 이제 적을 받으면 꺼집니다. 부하를 세게 받으면. 부하를 받으면 센서에서 꺼지게 됩니다. 다시. 계속 하시죠. 그 느낌이 어때요? 기본 커트는 잘 되는데 풀이 지금 뭐 이게 그렇게 끝인 건 아닌데 쑥 끝은 거는 극히 은한 거다. 이거 보통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커팅 능력은 이 정도 하면은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뭇가지가 좀 굵은 건 안 쳐봐서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게감은 좀 있습니다. 굵은 것 같은 거는 저거를 손톱 같은 걸 가져다니면서 정리를 한다고 보면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팔이 핸드 부분이 팔꿈치가 여기 딱 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균형감 잡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무게감 있고 커팅 능력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벌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벌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자, 다음은 효자의 예촉입니다. 매임 방식도 좀 다른데 매심에서 어떤 느낌을 말씀해 주시죠. 저보다는 가볍고. 그럼 그냥 잡으면 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줄이 많이 길지, 길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요거를, 길이를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길이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하고 거의 날길이 비슷하거든요. 요거는 그런데 이제 조종하는 게 하이로 없고, 그리고 온오프 없고, 그냥 잡으면, 배터리 꽂고 잡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길이에서 조정이 되니까 아까보다 많이 편안하게 커팅이 되고 깨끗하게 커팅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도 이걸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커팅 능력 좋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힘이 좀 딸릴 때는 끈 길이를 조정을 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잘 잘리고 이 커팅 능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충전 예초기는 힘이 딸릴 때는 끈을 좀 짧게 해서 칼날보다 한 1cm, 2cm만 나오도록 하면 충분히 커팅 능력과 작업 능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쓸만합니다. 다음은 ESBC5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등판에 미는 방식입니다. 저 이렇게 처음 맸을 때의 느낌은 어떠나요? 앞에 소리가 많이 나네요. 원래 이렇게 나는 건가? 예, 요거는 좀 억센풀을 깎으려고 일부러 줄날 없이 칼날로만 합니다. 줄날로 하게 되면 계속 쓰거든요. 요것도 로우로 놓고 해야지, 하이로 놓고는 잠시 아주 급한 데만 쓰고 다 로우로 사용하는 거야. 자, 요것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쏠린다 하는 느낌이고, 요것도 이 프론트 모다 방식이니까 모다가 앞에 달리잖아. 로우로 해, 로우로. 힘을 부딪히니까 꺼지네. 다시 누르고. 계속 힘이 붙이니까 꺼지네. 칼날만 넣어도. 작업 능력은 좋은데 이 한 번씩 풀이 많이 감기거나 이랬을 때는 부력이 걸리는가 하면 꺼지는 역할을 하네요. 이게 다시 한 번. 단점은 어깨끈이 작업 중에 벗겨진다. 여기에 고리를 한 개 만들어 줬으면. 고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저렇게 돼 있으니까 벗겨질 수가 있다. 여기 일로 자꾸 벗지도 않으니까. 등산 배낭 하듯이 여기에 고리를 매서 안 벌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더 좋겠다. 편리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 상당히 질긴 풀입니다. 땅빈대인데 너무 빡빡하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평을 하면은 뭐 등수를 매긴다는 것보다가 산소 한두 개 1년에 벌초할 때는 이 충전식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몇 시간을 사용한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가정용으로 쓰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초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벌초용으로도 그리 가능하다. 벌초만 엔진의 초기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람인데 써보니까 실제로 벌초용으로 쓰는데도 되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엔진 예초기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벌초를 하기 위해서 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우리 초보자들이 거기 수리를 해서 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것도 물론 뭐 1, 2년 쓰면 배터리 교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고 벌초만 한다. 벌초하는 양이 뭐 한두 상고 빼기 안 된다. 그럴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는 그리눅스 40V 충전 예초기입니다. 자, 미는 방법은 이렇게 고라고 이제 뺐다 꼽았다 해봤고 이렇게 그렇게 빼고 다시 넣고 네, 요 결합 방법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그거는 좀 있습니다. 편의성을 해가지고 보완한 것 같아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는 어떻습니까? 무게는 요거는 앞으로 좀 치우치는 느낌이 드는데 아, 여기 조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아니, 프론트 모다 방식이니까. 아. 모다 쪽이 무거우니까 그런데. 요게 진동하고, 잠깐만, 요것도 길이를 조정하자. 아예. 길이 길잖아요. 요 정도면 안 될까? 땡이 봐라. 길이 두 개를 똑같이 잡아야지. 충전식은 하여튼 길이가 길면 안 되겠다. 그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 아, 길만 편하지, 일하기가. 떨리지. 엔진이. 예, 요 줄 길이에서 3cm를 냈습니다. 3cm. 칼날 길이에서. 자, 고래가 한번 해보시죠. 아우, 회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요거의 경우에는 고속, 저속이 있는 게 아니라 악셀에다를 당기면 당긴 만큼 우리 차처럼 이렇게 조정이 되면 살살 한번 잡아. 살살. 점점 쉬게 잡아. 눌리기를 점점 쉬게 하면 싹 한번 잡아. 그렇지. 요런 식으로 오륙단으로 조정이 돼. 똑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속도가 아니고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회전력이 높아지는. 요런 거의 장점은 이제 저게 장애물이나 또는 그 철사 같은 거 안에 잔물들이 있을 때 우리 엔진의 초기는 속도를 낮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절히 피해가고, 안 끊기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충전의 초기 치고, 우리 집에 있는 여섯 가지 중에는 유일하게, 악셀에다가 단으로 조정되는 요겁니다. RPM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우선에 회전 축이 앞에 있으니까 무게가 앞으로 쏠리고, 뒤에 무게감은 별로 없습니다. 배터리 무게감. 사용해 보면서 진동은 앞에 가고 뒤에 게 어떻게 다른지. 자, 다음은 좀 거친 풀, 좀 우거진 풀. 벌초를 하러 가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험한 곳도 있거든요. 그럼 시작하실까요? 예. 그 센스가 있어가 제대로 꺼져. 여기 다시 한 풀을 할 때는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계속 꺼지네. 큰 풀에는 힘이 좀 딸리니까 여기 많이 우거진 데는 사용하기에 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우거진 데 같은 경우는 예, 줄날을 빼고 칼날로 하면 되겠네요. 예. 다 비슷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린다 하는 거 모다가 앞에 있다 했고 해서 뒤는 들리는데 앞으로 많이 쏠린다 하는 거니까 왼쪽 손에 잡는 힘이 많이 들어간다. 진동은 어떻습니까? 진동은 뭐 크게 뭐 끝날 조정을 하니까 그거는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손이 막 우르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보통 3개에서 5개는 다 있다고 봐야 되죠. 3개에서 5개 정도를 매년 거의 10수년간 엔진의 제기료를 사용해가지고 애초를 하던 사람인데 오늘 요걸 써보고 그 느낌인데 요 4개 중에서 어떤 게 벌초하기에 저게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커트 능력은 제일 첫 번째 거. 첫 번째 했던 5성 애초기 58V. 네.
거기 제일 좋은 것 같고, 요 몇 가지가, 요거랑 두 가지는 앞에 여기 모터가 달려간 거 앞으로 쏠린다. 이게 두 가지는. 쏠리는 게 유리하나요?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오늘 사용해본 느낌상. 저는 요 왼쪽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건 일단 드는데 무게감이 앞으로 쏠리니까 플론트 모다 형식이 조금 더 불리하다. 작업상. 그리고 선이 그래 뒤에 한번 돌아보시죠. 선이 뒤에 있으면 나뭇가지나 이런 데 걸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예초기 자체가 충전식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끈기리가 길어버리면 앞에 진동도 생기고 많이 떨리고 힘도 약하다. 근데 끈기리를 짧게 했을 때는 아주 억센풀을 깎기는 힘이 하면서 딸린다. 그 느낌입니다. 그러고 저거를 줄날하고 끈날을 같이 했을 때와 끈날만 했을 때 또는 줄날만 했을 때 칼날만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 어떤 게 더 위험한지, 어떤 게 더 일하기 편한지, 어떤 게 더 품질이 좋을 것 같은지. 용량... 칼날만 썼을 때는 땅을 탕탕 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칼날만 하면 땅을 탕탕 치는 역할을 하는데 끈날하고 같이 썼을 때는 풀이 고르게 깎이면서, 예를 들어 머리 깎으면 발이 깡깍 깎는 거면서 고르게 깎이면서 땅을 치는 역할을 줄여준다. 같이 쓰는 게 훌륭한데 끈 길이를 너무 길게 했을 때는 엔진 예초기보다 힘이 딸리니까 이 엔진이 이 모터가 쓰는 역할이 많이 생기죠. 끈 길이만 맞추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803 응추리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서 일반인 벌초만 수십 년간 자기 집 벌초, 나머지 벌초는 해준 적이 없고요. 자기 집 벌초만 수십 년간 엔진 예초기로 사용해 오던 분인데 써보고 이 네 가지 다 어지간하면은 벌초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단지 장단점은 다 있다. 그리고 힘에 있어서는 5성 예초기가 가장 월등했고, 그리고 작업 편의성 같은 거는 프론트 모더 방식과 탑 모더 방식 두 개인데 프론트 모더 방식은 앞이 좀 무거워서 왼손이 좀 힘들었다. 진동은 전체적으로 줄 길이를 짧게 했을 때는 따로 느끼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상구가 많다면은 AB 배터리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원래 2021년도 벌초 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벌초 시기 그리고 충전 예초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